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화초들의 개체 수를 늘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그 중에서 삽목 용토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, 취목이라는 거 있고, 공중 취목도 있고, 다양하죠. 그렇지만 바쁘고,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할수 있는 거는, 이렇게 물에다 하는 물삽목이 있어요. 물삽목이 성공률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, 그래도 가장 하기 편하고 눈에 휴얼하니까 이렇게 해보죠. 그래서 하다 보면 여기에 한번 뽑아볼까요? 어떤 거는 이 중에는 뿌리가 난 것도 있거든요. 이건 별로 안 났고, 여기에 뿌리가 났죠? 한번 열어볼까요? 우와. 이렇게 보면, 여기에, 하나, 여러 개 났죠? 그럼 이렇게 난 거를 다시, 이렇게 심어서 키우다 보면 얘가 조금 자랐거든요? 이거는 8월 19일에 이런 식으로 삽목해서, 이런 식으로 삽목해서, 뿌리가 난것 중에 두 개를 옮겨 심었어요. 얘는 뭐냐면 샤인머스킷. 샤인머스킷인데 우리가 물의 증발을 줄이기 위해서 잎사귀도 이렇게 커팅해서 했던 거 그대로 있죠? 얘는 아직 잎사귀가 안 났고요. 얘는 가장 윗부분이어서 더 잎사귀가 더 났어요. 그 사이에. 요 심은 사이에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샤인머스킷 삽목을 한걸 이걸 보면 8월 19일 날 저렇게 물 삽목을 했고요. 정식은 10월, 눈이 나빠서 잘안 보이네요. 10월 달에 했고, 지금 자라서 얘는, 잎사귀가 조금 더 많이 자랐죠? 예. 얘는 지금 뭐였냐 하면, 빨간 장미네요. 빨간 장미. 9월 13일에 했는데, 이렇게 뿌리가 난 거면, 이게 전부 다 나진 않았을 텐데, 뿌리 난 것을, 다시 이렇게 원예 상토에다 삽목해서 다시 키워가지고 요게 또 다시 잘 자라면 정식으로 그 수분이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는 그런 걸로 해서 키워야겠지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물 삽목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얘는 지금 색깔이 얘 색깔이 좀 까맣거든요. 까맣다는 건 얘가 지금 상했을 수 있어요. 뿌리나 이런 지금 이 다음 그래도 뿌리가 난 것도 있는데 이게 상했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이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뿌리가 났지만 뿌리가 몇개난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. 유한낙스를 약간 탄, 이건 한 방울 딱탄 물에다가 옮겨주면 또 괜찮게 자랍니다. 우리 사람들 다 잘하는 거 하지 말고 저처럼 초보가 하는 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같이 합시다. 이야기 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